안녕하세요. 카네렉 TV의 주간자동차 가이슈해드리는 비디 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따끈따끈한 또 산타페에 이어 2025년형 소렌토가 또 이제 반짝하는 연식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아무튼 뭐 풀체인지를 앞두고 산타페와 함께 아주 잘 팔아먹기 위해서 또 이제 출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가격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게또 산타페하고 또 차별화된 뭔가 옵션에 대한 차이가 있고 소렌토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시간 빠른 뉴스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렌토 가격표를 보고 또 오늘 한번 야구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현대 기아차는 한 지붕 두 가족밖에 팀플레이를 아주 제대로 해주면서 지금 팔아먹고 있는 아주 그냥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건지 우라통이 침을 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또 소렌토를 또 기다렸던 분들은 왠지 엿먹은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여태까지 왜 괜히 기다렸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괜히 좀 찝찝해지는 그런 가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다시 또 산타페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번에 이제 트림별로 이렇게 딱 보니까 2.5 가솔린 터보하고 소렌토만이 갖고 있는 또 우리 디젤 2.2 저라면은 뭐 무조건 그냥 디젤 2.2 사죠. 저 같으면 1.6 하이브리드 안 산다고 제가 이 전부터 이제 제 리뷰 와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제 리뷰 가서 산타페 영상이라도 보시고 아무튼 파워트레이닝은 여러분들 소렌토 2.5 가솔린 터보 디젤 2.2 디젤 그 다음에 터보 하이브리드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파워트레이닝을 구성해서 이제 이번에 출시한다. 그래서 이제 뭐 디젤을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나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이라면 연비 좋고 힘 좋은 디젤 여러분들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의 없이 소렌토가 답이겠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터보 하이브리드를 이제 살라고 이제 대부분 큰 돈을 이제 지불하면서 이제 계약까지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해주셔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돈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동시에 사셔야지. 뭐 프레스테이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가지 트림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출시를 해줬다. 전체 2024년형 소렌토에 비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트림별 이동할수록 100만 원 안팎으로 이제 가격을 상승시켰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프레스테이지가 과연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게 이제 추가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부실한 이게 신형 맞아? 라고 할 만큼 왠지 빈정당하는 그런 품목들만 이렇게 집어넣고 가격을 100만원씩 붙여먹었다는 거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을 거야. 거기다 이게 또 연식변경 비슷하게 해서 이제 또 나온 거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또 상품 개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옵션이 깔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깔아지는 건 없었다 별로. 이렇게 보면은 스테어링 휠 뭐 진동경고 라가지고 뭐 혜택 기능 이렇게 살짝 되어 이런 걸 가지고 신형에다가 굳이 얘기를 뭐 업그레이드 해줬다? 뭐 상품 개선해줬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장도 거울 LED 조명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뭐 꼴랑 얼마 하겠어? 여기 이제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옵션이긴 하지만 요즘에 웬만하면 이제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만큼 요번에 프레스테이지 급에서도 반영이 좀 늦게 해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도 여러분들 편리는 해 편리하긴 한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있잖아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고장 나잖아 여러분들 쇼바 같은 거 있다고 그 뒤에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거기에 고장 나면 은근히 가격이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이 추가된 게 보잘 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노블레스급 정도 가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깡통 이상의 이제 소렌토를 만나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프레스테이지급이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산타페 눈치를 보면서 가격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옵션들이 후진장 들어간 듯 하지만 산타페가 워낙 이번에 밀어주기 한 판을 현대 기아차에서 제대로 산타페에 밀어주기 해주기 위해서 아주 제대로 그냥 가격도 산타페가 그래도 100만원 밑에서 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베스트 셀렉션 하나만 딱 선택해서 타셔도 134만원인가 선택 패키지로 하나만 딱 하셔도 거의 뭐 중풀 옵션에 가까운 산타페를 디자인이 구리지만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소렌토보다는 만족도 높은 옵션 편의 사양들이 대거 에이다스 기능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마 가격 대비 다 산타페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만큼 소렌토는 너무 성의 없이 이번에 가격표가 구성이 됐다 뭐 그런 느낌. 뭐 지금 스테어링 휠 진동경고하고 LED 조명 파워 테일게이트 이에 뭐가 또 달라진 게 있나 산타페에 비해서 보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시트에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그래도 소렌토가 달려있다 여러분들.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 산타페는 익스클루시브에도 이런 게 안 들어있고요. 저기 캘리그래피인가 그거 있잖아 최고 풀옵션 트림까지 가셔야지만 워크인 디바이스를 넣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소렌토의 장점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그래도 넣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 이제 위안 삼아야 되지. 그거 이외에는 이게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다스 기능이라든가 뭐 이제 안전 편의사항 뭐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짝 산타페보다는 그것도 좀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또 소렌토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중강통 이상의 프레스티지 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소렌토는 산타페가 이전 세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럽게 디자인이 못생겼잖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렌토가 그 반사익을 많이 가져간으로써 이 디자인빨로 엄청나게 이제 또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팔아먹을 만큼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차를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지만 어차피 도심형 SUV를 선택해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렌토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디젤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무조건 소렌토밖에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배때지가 배 밖으로 나온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소렌토의 그 꼬락소리를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액티온이나 콜레오스나 르노 이런 자동차에서 또 소렌토랑 비슷하게 또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르노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굳이 뭐 소렌토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뭐 그거는 굳이 뭐 산타페로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제 액티온이나 콜레오스로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소렌토가 이제 전통적인 국산 SUV 중형에서는 절대 강자였는데 요번에 이제 좀 타이틀을 조금 이제 산타페한테 변화하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차피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들 옵션이 좀 풍성하게 해서 타고 싶다. 그리고 뭐 차박이나 캠핑 이런 레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산타페가 최고지 뭐. 그렇지만 도심형에서 그냥 가볍게 출퇴근용이나 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동하는데 좀 거주성 좋게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렌토로 가시는 게 정답이지만 거기다 또 차도 예쁘잖아. 또 소렌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그 자동차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렌토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현대 기아차는 이제 이 루프렉 가지고 엄청나게 옵션 장난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차박 캠핑 뭐 이런 거에 젊은 층들이 또 30, 40대들은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또 그런 게 로망이잖아 캠핑 다니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루프렉이 아무래도 이 차가 크더라도 이 짐 싣는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거든. 장비빨 또 세우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루프렉이 은근히 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차 가격을 더욱더 붙여먹기 위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피해서 살라고 하시면 액티언으로 가시면 됩니다. 루프렉이나 이런 거는 인접도 제대로 해주잖아 액티언은 여러분들. 거기는 그냥 기본 20인치 깔고 가니까. 근데 이제 여기 소렌토나 이런 거는 18인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휠도 뭐 그렇게 뭐 이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나쁘진 않아 여러분들. 그냥 봐줄만한 그런 휠이고 오히려 큰 휠이 더 못생겼더라고 20인치가 여러분들. 그 이외에는 크게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6인승 7인승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산타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뭐 여기 첨부 영상으로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여러분들 뭐 소렌토는 어차피 개인이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노블렉스급 정도 가셔야지 이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고 프레스티지 정도는 그냥 출퇴근용으로 가족들이 편하게 타고 다니실 분들만 프레스티지 선택해서 옵션 몇 개 선택하셔서 타시면 만족도가 높다 뭐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 여러분들. 뭐 시그니처나 뭐 그래비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 20인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지업 괜히 뭐 이렇게 트림 올려가지고 하시면 좋다 안 좋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나는 이거 타이어값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들. 20인치 정도 가면 굳이 여기 차가까지 반영해서 인지업 해가지고 트림 이동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또 차 타이어 교체하거나 이럴 때 또 비용이 또 나가게 되고 이런다고요 더 많이.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대기아는 19인치는 넣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나마도 요번에 콜레오스나 액티온이 굉장히 아주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기 위해서 이 현대기아에 반영되지 않는 옵션들 이런 게 아쉬운 것들은 그쪽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탁월한 또 선택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뭐 소렌토만 이렇게 고집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제 산타페를 옵션만 생각해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나온 옵션 중에는 아마 산타페가 최고의 많은 옵션들을 탑재하고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거의 소렌토는 이거는 풀체인지 전 그냥 재고 처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느낌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그니처나 뭐 그래비티 이런 거는 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된 이상 뭐 6인승 7인승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이제 산타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꽤 출고 기간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6인승 7인승 이런 거 뭐 진짜 가족 구성원이 뭐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하거나 또 이제 6인승의 그 독립슈트에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 꼭 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나 이제 선택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굳이 뭐 이런 것도 선택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다하게 뭐 선택할 만한 뭐 그런 옵션 그런 것보다는 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또 빌트인 캠 2와 이렇게 붙여서 또 팔아먹기 위한 과감한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 120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빌트인 캠2도 이거 묶어서 이렇게 달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어디로 가라? 산타페로 가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 가격표는. 그래서 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게 없게끔 그냥 무조건 기승전결? 산타페네? 계속 산타페로 가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이 이걸 분석을 해도 아마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뭐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뭐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뭐 가솔린 아니면 그냥 디젤이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디젤 탈 겁니다. 연비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 놀러 다니려고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마지막 디젤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가장 힘이 좋고 파워 좋고 출력 좋고 부족함 없고 타기 좋고 조용하고 그나마 이점이 디젤이거든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러분 이거 비싼 차에만 달아준 엔진이었다고 현대 기아에서는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내연기관 차를 정리하는 끝물이다 보니까 2점이 디젤뿐만 아니라 뭐 3.5도 막 요즘에 그냥 3천만 원대면 타고 다닐 수 있잖아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값도 싼데 이제 놀러 많이 다니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SUV 타는 거 아닙니까? 가성비 생각한다 그런다면 2점이 디젤 딱 선택하셔가지고 나중에 전기차 안정화 될 때까지 충분히 뭐 2030년도에 뭐 전기차 시대가 뭐 도래해가지고 뭐 다 전기차로 간다 뭐 이러더니 요즘엔 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로 당분간 계속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2점이 디젤 사셔가지고 연비 생각 없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타고 다니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2.5 가솔린 터보도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서 출력이나 이런 거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아주 고급지게 타고 다닐 수는 있으나 기름값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차량 유지비도 디젤보다도 또 살짝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2.2 디젤 173만원 추가해가지고 타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 그래서 누가 내 아는 지인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소렌토나 중형 SUV 산타페 중에 어떤 걸 살라고 하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소렌토가 이렇게 지금 나오긴 했지만 워낙 이제 소렌토는 너무 많이 이제 또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옵션 내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디자인 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라면 산타페로 가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만약에 이제 내연기관에 이제 진짜 아까 가성비 좋게 타려고 하시고 진짜 무조건 소렌토를 또 타셔야지. 2.2 디젤이나 이런 거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연기관으로 배짱 편하게 타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연비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소렌토가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비싼 터보 하이브리드 여기 소렌토라도 이렇게 아주 그냥 더욱 야박한 옵션들과 가격까지 착하지 않잖아 여러분들. 뭐 어떻게 돼 휠이 이게 뭐야 17인치가 사지 말라는 얘기지. 산타페를 밀어주지 밀어주려는 그런 가격표에서 좀 잘 밀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